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플리 염승환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이거 3,200선 위태위태한데. 네, 지금 네? 3,230이니까. 네. 어제 야간 선물 지수는 0.3% 정도 빠지긴 했는데. 네. 그래서 근데 환율이 또 1,155원까지 거의 올라온 상황이라 좀 원 달러 환율도 좀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또 장중에,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아무리 우리 한국이 분위기가 좋았어도 오후에 중국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같이 오전에 괜찮았잖아요. 오전에. 네, 되게 좋았어요. 한 30포인트 근처까지 한번 갔다가 플러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냥 수직으로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영향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이 폭락하고 홍콩 항셍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그냥 연동돼 버린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오늘 좀 일단은 우선순위는 중국의 안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 증시가 오늘 좀 안정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10시까지는 좀 두려운 마음으로 좀 지켜보는 분들이 많겠군요. 그럼 오늘 네, 10시. 네. 근데 어쨌든 낙폭과는 맞는데 이게 워낙 규제 이슈가 뭐 이게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분명히 이 규제 이슈라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규제 이슈를 뜯어보면.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에 좀 안정감이 필요한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뭐 장 시작 전까지 준비해 주신 내용들 한번 네.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김경화 애널리스트도 이제 중국 얘기 좀 해주셨는데 오늘 그 KB증권에 그 시영하시는 한민환 연구원님이 이제 요 자료를 하나 쓰셨어요. 그래서 한국 투자자는 이제 중국 규제 이슈를 좀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이제 보고서인데 일단 이제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 좀 고민이 필요하더라고 좀 적었고요. 중국 정부의 규제 대상은 수출이 아니고 일단 내수 쪽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하고 교육 산업에 일단 집중이 돼 있고 이제 연이은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또 어떤 걸 규제할지 모른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생겨가지고 금융시장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KB증권에서는 일단 정부의 주도권을 확대, 그러니까 통제력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의 의도를 좀 고려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규제 기준은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대상이 되는 공통점이 뭔지 파악을 일단 해야 되고 반대로 규제 대상이 낮은 것도 있어요. 네.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규제 대상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냥 내수입니다. 중국 내수에 관련된 산업을 지금 집중적으로 좀 규제하고 있는데 수출 기업은 규제가 거의 부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에서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도 마찬가지로 거의 내수 기업이잖아요. 네. 네, 중국 내에서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규제 리스크는 앞으로도 뭐 지속은 된다 하더라도 뭐 부동산, 헬스케어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대요. 예.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 불안감은 커질 수 있지만 이게 중국 내수 경제 부분에 국한이 된다라면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영향은 크진 않다. 근데 이제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하는 거. 예.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뭐 일부 외국인도 뭐 나간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던데 네. 한국 증시에서도 이게 뭐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은 약간 좀 부담은 될 수 있다. 그게 한 가지 좀 악재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반면에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것들에 대해서는 역발상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친환경 분야예요, 그냥. 친환경 쪽. 오히려 요즘에 2차 전지나 사실 중국이 또 반도체 엄청 키우거든요. 네. 반도체 장비주들도 물론 빠지긴 했지만 굉장히 그 전까지 주가가 굉장히 셌어요. 그러니까 수출, 자기네들이 키우는 신성장 산업. 이쪽은 오히려 더 규제를 풀어버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내수나 이제 한마디로 말 안 듣는 이쪽은 그냥 다 눌러버리겠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본다라면 이 좀 가려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도 분명한 좀 약간 부담은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지만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외국인 매도를 좀 제외하면 좀 크진 않기 때문에 네. 너무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제가 이제 그 느낀 거는 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외국인 매도가 옛날에는 거의 그 상관관계가 0.8에서 9 정도 됐거든요, 코스피랑. 근데 작년부터 보니까 어떤 보고서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외국인 그 매매랑 한국 증시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7이래요. 외국인 사면 빠져요?
그러니까 그 바뀌어 버렸대요. 개인들이 하도 사가지고 증시 올려버리니까 네네네.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지긴 했대요. 네, 근데 증시가 올라가려면 사실 외국인 도움은 필요한데 어쨌든 외국인 매도 관계도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니까 일단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중국의 좀 불확실성이 언제 제거될 거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 이제 일정은 그 FMC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결정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새벽에 나올 것 같고. 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방금 LG 디스플레이는 실적 발표를 방금 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예, 잘 나왔어요. 그 예상 영업이익이 5,900억인데 2분기 7,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어우. 예, 잘 나왔어요. 실적은 이제 기대보다는 좀 잘 나와서 근데 주가가 이게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 예고돼 있고 페이스북과 퀄컴이 이제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이제 오늘 증시는 마이너스 한 13포인트 정도 3,218포인트 정도에서 일단 코스피가 지금 그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66포인트 1042포인트 일단 시초가는 뭐 나스닥 증시나 중국 증시 영향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폭 자체는 크진 않은데 일단 투자 심리가 지금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도 좀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하면서 스타트를 일단 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한 7만 8천 원 초반 정도에서 시작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오늘 보니까 그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좀 목표 주가를 많이 또 낮췄더라고요. 낮춘 쪽이 좀 많아서 하이닉스? 예. 그러니까 좀 그 3분기까지 실적은 좋은데 내년 불확실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모르겠다 한마디로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다 하향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네. 오늘 목표 주가 좀 낮췄는데 이제 주가는 미리 빠졌으니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주가 상승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인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호가 상황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그 하락세로 좀 출발을 해줬고 상승 출발한 기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호실적 발표해서 1.5% 정도 오늘 강세로 일단 잘 출발을 해줬고요. 그 다음 두산 인프라코도 증권사의 뭐 리포트가 오늘 좀 좋은 게 나와서 1.5% 정도 상승했고, 현대제철이 1% 정도 올랐는데, 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또 발표했습니다. 철강 업체들이. 없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철강주들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네.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효성 TNC가 한 오랜만에 한 1% 정도 미미하지만,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업들은 이제 거의 그냥 하락세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네이버가 한 1.6% 정도 빠졌고요. 이제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빠지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 네. 펜오션 또 SK하이닉스 또 HMM, SKI테크놀로지, 카카오 같은 이제 기업들이 한 1% 이상 정도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락까지는 아닌데 증시 전체적으로는 지금 하락 종목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현재 코스피는 3,218포인트 찍고 있고요. 마이너스 0.43% 하락세 보이면서 약세 보이고 있고 하락 종목이 540개, 상승 종목이 한 190개 정도 되면서 지금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92포인트, 마이너스 0.47%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이 867개, 그 다음에 상승 종목이 338개. 그러니까 일단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좀 약간 얼어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특징주는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가 3% 넘게 오르고 있는데. 올라요? 예, 실적이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또 너무 잘 나왔어요, 실적이. 그래서 오늘 4% 주가 오르고 있고, 아난티가 이제 남북경협주인데 이제 남북 간에 뭐 연락 막 설치한다 뭐 이런 얘기 어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한 3%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데 뭐 TCK,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반도체 기업들하고요.
거기에 심텍, 뭐 리노공업, 뭐 마찬가지 이제 반도체 그 업체들인데 대부분 한 1에서 2% 정도 주가 좀 하락하고 있고, 5G 장비주인 에이스테크도 한 2% 빠졌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도 어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주가는 좋았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냥 빠지고 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아난티를 제외하고는 코스닥의 시총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좀 마이너스권에서 좀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 상황은 오늘 개인들은 조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200억 정도씩 코스피 코스닥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은 일단 500억 정도 매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중국 리스크에 조금 대비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선물은 그래도 좀 사고 있습니다. 460개억 정도. 그리고 연기금은 225억 정도 사면서 조금 지수 방어는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의약품하고 철강주 조금 사고 있고요. 네. 기관 투자는 오늘 좀 주식을 사는데 전기전자, 의약품, 뭐 서비스 업종, 화학종 고르게 일단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조금 방어하고 있는 게 오늘 오전장 수급의 네. 약간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은 일단 그 증강현실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좀 오르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 관련주가 어제 사실 좀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맥스트가 다시 상한가를 또 갔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 어제도 따상이었죠. 예, 따상 가고 오늘도 점상 갔어요. 그냥 오늘 바로 시초가가 점상이 좀 출발을 해서 좀 계속해서 강세 이어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알체라가 좀 급락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범이 돼버렸는데 일단 오늘은 3.7%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는 조금 어제 충격에선 좀 벗어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남북경협주도 계속 부상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일부 남북경협 섹터들이 다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특히 그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좀 오늘 좀 센 것 같네요. 지금 분위기들이. 그래서 의류업체들, 남북경협과 관련된 의류업체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업체라든가 뭐 농업 관련주 그리고 정유주도 오늘 좀 주가가 괜찮은 게 어제 SOIL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표 주가를 대부분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IL도 한 0.9%, SK이노베이션도 0.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야놀자 관련주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임플란트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기업은 크래프톤 관련주는 이제 그 아마 공모가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수요 예측은 또 굉장히 흥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창투사들이 네. 조금 일부 빠지고 있고 인터넷 섹터에선 카카오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데 네이버가 좀 빠지면서 인터넷 전체적으로는 좀 밀리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뭐 스마트폰 섹터, 통신 장비, 예. 또 아니면 MLCC, 뭐 2차 전지 장비라든가 수소차 반도체 재료.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조 베이스의 회사들은 오늘 좀 일부 좀 하락을 하고 있다. 근데 하락폭 자체는 좀 이렇게 우려하셨던 것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어제 그제 중국 때문에 이틀간 우리 증시가 어쨌든 좀 맞아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좀 선조적은 좀 받은 감이 있어서 일단 현재 오전장은 조금 낙폭을 줄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뭐 종합주가지수가 네. 0.1% 정도 네. 네. 생각보다는 네. 버티네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오르는 건 아닌데 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크게. 네. 그래서 증시가 좀 하방 경직성은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원인은 아무래도 오늘은 일단 기관들이 좀 방어는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한 550억 정도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 매수하고 외국인은 팔지만 개인도 좀 약간 정리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식이 약간. 근데 기관이 물량을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또 리포트들 몇 개 좀 살펴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는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건데 정유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나 그러니까 뭐냐면 블룸버그에서 이제 중국 국영신문 차이나 에너지 뉴스를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게 있는 게 중국의 민간 독립 정유업체를 티팟이라고 하나 봐요. 그걸 용어로. 네. 근데 그런 이제 독립 정유업체 중에 하나인 그 헝지 페트로케미칼 이 정유회사가 그 좀 탈세를 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중국 정부에서 이걸 좀 약간 지적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한 화학,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으로,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 등의 이런 제품들을 석유화학 제품으로 위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석유화학 제품으로 바꾸면 네. 세금을 아. 절감할 수가 있나 봐요. 중국에서 약간 그래서 최대 20억 달러까지 지금 회피하고 있다. 20억 달러요? 네, 세금을? 예. 네, 20억 달러면 우리나라는 2조, 2조, 네, 2조 2천억.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블룸버그가 헝지 요 기업하고 그 좀 아니 헝글인가요? 이게 영어 발음이 좀 어려운데 HENGLI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 통화를 좀 시도를 했는데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헨리, 예, 헨리인가요? 네. 발음이 좀 예, 어려운데. 근데 네. 어쨌든 이제 최근 일부 독립 정유사의 탈세, 불법 관행, 환경 지침 위반 등이 지금 계속 중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정부가 아마 지금 계속해서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럼 정유업체가의 그 공급 과잉에 대해서 이게 좀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 정유 생산을 줄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한국 정유회사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죠. 어차피 다 같이 경쟁을 하는 구도니까.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독립정유사들 가동률이 지금 어쨌든 60% 초반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 있고요. 원유 수입량도 감소했고 그래서 규제책은 좀 국내 어떤 정유산업에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또 석유화학 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석유화학 사업의 공급과잉 우려까지도 해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석유나 정유 쪽에 좀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좀 시각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네. 좋겠고 그다음 메리츠 증권의 양승수 애널리스트가 2차전지 그 바인더라고 혹시 아세요? 2차전지 그 우리 4대 소재가 있잖아요. 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이 네 개인데 그러면 이제 바인더도 소재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2차전지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 비중이 한 2%밖에 안 돼서 많이 관심들이 사실은 없대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4대 소재는 아니지만 바인더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음극재나 양극재 그 양극활 물질하고 음극활 물질이 있잖아요. 네. 양극 음극을 담당하는 그 물질을 이 극판에다가 접착을 해야 된대요. 예. 우리 이제 배터리를 만들려면 네. 근데 그 접착제가 바로 이 바인더라고 보시면 돼요. 끈끈한 접착제 같은 거. 네, 네. 예. 그리고 여기다가 활물질 어제 그 정원석 연구원님도 도전제 얘기하셨잖아요. 그 도전제 같은 거를 여기다가 잘 붙여줘야 됩니다.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바인더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양극재, 음극재 모두 다 필요하긴 한데 이게 음극재가 이제 좀 중요해야 돼요. 어제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음극재에 실리콘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실리콘이 이제 부피가 팽창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부피가 팽창하면 이게 또 이탈할 수도 있는데 음극재 바인더가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도망가지 않게. 네. 예, 그래서 이제 음극재 바인더 역할이 점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냐 여기 실리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한국 업체 중 이게 일본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나 봐요. 이 시장을. 네. 일본이? 예, 일본이 대부분.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국산화를 했는데 그래서 한국 업체 중에는 그 음극재 바인더 사업을 하는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한솔 케미칼하고 보고서에 그 금호석유가 이번에 또 하나 개발을 양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도입이 되면서 바인더 시장이 커질 수 있으니까 보고서에는 거의 표가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음극재 바인더도 한번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아직 국산화가 덜 된 업종이고 반드시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보고서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요거는 좀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이제 자료인데 이제 이번 주말로 미국의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이제 보고서인데 윤소정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신 건데 네. 이게 부채 한도에 대한 이제 이해라는 이제 보고서인데요. 오늘 8월 2일 날 이제 100번째 부채 한도 이벤트가 이제 어쨌든 부채 한도 유예가 끝난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부채 한도가 이제 그 부활을 하면 네. 당연히 이제 뭐 더 부채를 좀 늘릴 수가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은 이제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마감 전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다 이걸 해결을 했대요. 계속 부채 한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1979년도 딱 한 번 제외하고는 네. 그때는 전산상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었대요. 전산? 네, 전산에 그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단 한 번도 기술적 파산에 직면한 전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이 왜 이렇게 좀 이슈가 되냐면 의회 갈등이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대요. 서로 지금 타협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네. 양당 간에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 이게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 상태로 그 한도 유예가 안 돼가지고 그냥 흘러가버리면 10월이나 11월 사이에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부채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들이 다 소진돼 버리니까. 네. 그래서 빨리 지금 옐런 재무장관도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알아두실 거는 저도 이제 보고서 보고 간 건데 장기채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대요. 왜냐면은 이제 그 장기채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부채가 좀 증가하게 되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이 지금 부채 한도가 이제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으니까 10년짜리 이제 국채를 발행 못 한다는 게 이제 최근에 좀 나왔던 뭐 뉴스 중에 하나인데 장기채 발행은 그대로 한대요. 그거랑 관계없이 장기채는 계속 발행하는 게 맞고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에는 크게 영향 안 준다고 합니다. 이걸 줄이는 게 뭐냐면은 그 단기채를 줄여버린대요. 그러니까 장기채는 결국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채 금리에 영향을 주는 이슈니까 이것 때문에 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막 급락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좀 없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단기 금리에 영향을 좀 주는 정도로만 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금리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 이제 뭐 그 미국 국채 시장보다는 자금 시장에 영향을 네. 준다는 그런 네, 얘기겠죠. 예. 다음 뉴스. 다음 것도 좀 전해주시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제 뭐 나왔던 거긴 하지만 그 이마트 주주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어제 취득했더라고요. 취득했죠. 취득해가지고 본사로부터 이제 17.5% 추가 취득을 하게 됐고 이제 예.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지분 50% 더하면 67.5%가 되는데 이 중에 이제 그 32.5%는 싱가포르 이제 투자청이 다 인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상장까지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어쨌든 아 근데 그러면 뭐 브로커리지를 하는 거예요? 17점 뭐 사 가지고 30몇 퍼센트 사면 그 주식이 그 주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상장을 하겠죠, 하기는. 할 거는 같은데. 왜 샀다가 팔지? 저쪽에서 사고 이쪽에서 차익 정산하면 될 텐데. 글쎄요. 뭐 어쨌든 이마트는 17.5%만 네. 예. 그러니까 미국 본사로부터 그냥 인수해 버리는 네.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이게 이마트한테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1년 매출액이 올해 2조 원 가까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데 야, 2조? 예. 그 영업 이익도 아마 한 2천억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2천억? 예. 마진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라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옛날에는 그 지분법 평가액으로 잡혔어요. 왜냐면은 이마트가 완전히 지배를 안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영권은 사실 그쪽에 있었거든요. 미국에. 그렇군요. 이거를 인수를 하게 되면 경영권을 완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연결되네. 연결로 잡아요. 연결로 잡네. 그러면 이제 매출과 이익이 점프를 해버리죠. 오. 순식간에.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뭐 로열티도 일부 좀 지급을 해야 되고 인수 비용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 감안하면 약간의 이익 감소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발생을 한대요. 영업이익단에서는. 그래서 이게 회계적으로 예, 회계적으로 그렇게 본다라면 이마트한테 나쁜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 때문에 뭐 논란은 있었지만 이마트가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세전 이익 기준으로는 약 1000억 원 정도 증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돈이었으면 스타벅스 코리아 세울 때 스타벅스 본사 지분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돈이라면. 사실 예전에 근데 이제 스타벅스 입장에서도 다 못 줬겠죠. 그렇지. 네. 근데 어쨌든 이건 정영재 부회장이 예전에 잘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진짜 네, 어떻게 네. 좀 선견 지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스타벅스 당시엔 스타벅스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는데 어쨌든 효자 노릇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성장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스타벅스. 그죠? 제가 기사 보니까 스타벅스 거기 CEO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기사는 그 전 세계 매장 중에서 아무튼 한국이 그냥 이거라고 하죠. 압도적인. 예, 네, 압도적인. 맞아요. 한국이. 예. 네. 우리 또 하면 한다. 네. 스타벅스 잘 해요? 저 우리 여미사님. 스타벅스요? 많이 드세요? 네, 저는 자주 갑니다. 하루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를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뭐 그냥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스타벅스를 열 번 안 가는 것 같은데 제가 가져오는 일은 없어요. 솔직히.
저 운조 커피를 먹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운조 커피에 이렇게 길들여지잖아요. 스타벅스는 너무 닝닝해. 운조 커피는 깔끔하면서 네. 진하거든. 제 운조, 스타일. 운조 커피 좋죠. 네. 네. 좋죠. 아, 가면서 아 이거 카메라 여기 잡혔네. 아, 아 이거 염이사님만 잡아야 되는데 우리 PD가 잡아버렸네. 네, 아니 어디 가신 거예요? 아, 아 그래 걱정이 되네. 또 증세 또 나왔나 봐. 아 빨리 와. 아 나오자. 아니 내가 안 잡고 계속 버틸라 그랬는데 계속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안 잡을 수가 없었어. 아니, 왜 그래? 네네. 미국 대장 365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아무래도 그, 여러분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키위야? 저는 똥싸베기가 맞습니다. 저 어제는 아. 귤을 좀 먹었는데요. 아 내가 수박 보내주면 수박 드시지 왜 귤을 드셨어? 어? 수박 안 갔어? 아 수박 먹었어요 어제 저녁에. 아 그건 진짜 좋은 수박이야. 하나에 3만원짜리 35,000원짜리 수박? 가만히 있어봐 수박? 아이 그런 얘기하지 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여러분 아, 아침 시간이 아, 굉장히 또 다양한 다이나믹한 아,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어제 준비되신 내용들은 다 전해주셨을까요? 네네 다 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급종료하는 거 아니에요? 급종료? 아니요 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갑자기 뭐 냄새나서 가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자, 아니 근데 갑자기 이제 스타벅스 운조 커피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이쪽으로 화제가 바뀌니까 적응을 못하겠네요 진짜. 네. 순간. 자 아,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아... 염승환 이사 왜요? 아 느낌이 안 좋아. 자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